시간 이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죠? 양도소득세. 이거는 우리가 또 우리가 세법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그죠? 자, 양도소득세다. 그죠? 1번 한 가볼게요. 문제 1번. 그 우리가 정리할 건 이런 건데 다 우리 공부해왔던 거니까 1번 한번 보세요.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거 몇 번이죠? 4번 정답.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잖아. 신고납부. 그죠? 정부 부과를 하는 거는 보통 징수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같은 말입니다. 정부에서 부과한다는 거는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말이니까 보통 징수와 같은 말이다. 4번은 틀렸다. 그죠? 알았죠? 2번 임대소득이다. 자, 요거 하나 정리할게 보세요. 우리 임대소득이다. 부동산. 이게 임대소득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사업소득이죠. 그죠? 사업소득 안에 이제 이게 들어가죠. 그죠? 임대소득인데. 핵심이 이거죠. 임대. 이거는 이제 첫째 부동산 임대소득. 또 두 번째는 요 부동산의 권리 있죠. 그죠? 권리를 대의하고 받는 소득.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 그죠? 이런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게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요 부동산 임대나 권리 대여인데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비과세. 그 첫째 뭐냐 하면은 집 한 채, 일단 농지부터 할게요. 농지를 빌려줬다. 그죠? 농지 대여. 농지 있죠. 그죠? 요 농지를 빌려주고 얻는 소득은 과세 안 합니다. 알겠죠? 요 농지라는 거는 전답. 알겠죠? 두 번째는 집 한 채 있죠. 그죠? 1주택 집 한 채를 내가 빌려주고 임대하고 얻는 소득, 이것도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증금 있죠. 그죠? 보증금도 과세 안 한다. 요게 전세 보증금, 임차 보증금, 요 과세 안 합니다. 알겠죠? 요거 세 개. 농지, 1주택, 그리고 보증금, 요 과세 안 한다. 알겠죠? 과세 안 한다. 과세 안 하는데, 1주택이라 하더라도 요게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집 한 채라도 과세하는 경우 뭘까요?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과세한다. 알았죠? 고가주택 얼마짜리? 9억 초과잖아. 그죠? 고가주택은 9억 초과인데 실거래가입니까? 기준시가입니까? 예. 양도소득세에서는 실거래가가 9억인데 요 임대소득에서는 기준시가 9억입니다. 알았죠? 9억. 뭐 실거래가는 한 13억쯤 될 겁니다. 그죠? 알겠죠? 다시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거래가 9억. 임대소득에서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기준시가 얼마? 9억. 알았죠? 또 하나 외국에 있는 집이다. 그죠? 국외주택. 외국에 있는 집 요것도 과세합니다. 한 채라 하더라도 과세한다. 외국, 국외. 보증금은 과세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세 보증금은 과세 안 하는데 요것도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알겠죠? 언제? 언제 과세하느냐? 요거는 과세하는 경우가 집을 3주택 이상을 빌려주고 세 채 이상 빌려주고 그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 이상인 경우에 요 경우에는 세금을 과세한다. 3주택 이상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 합계가 얼마 이상? 3억 이상인 경우. 알았죠? 3억 이상인 경우는 요거는 과세한다. 요거 하나 요 정도 핵심. 알겠죠? 네. 이 정도는 알아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틀린다면 몇 번? 응?
2번이지. 한계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고가주택은 뭐한다? 과세한다 그랬잖아 방금. 그죠? 고가주택은 과세한다. 알겠죠? 그 2번이 틀렸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3번. 양도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대한 설명이라 틀린 거 찾아보세요. 몇 번? 집에 다 풀보고 오셨잖아. 그죠? 풀어봤으면 답 체크해놨을 텐데. 어? 몇 번? 1번. 정답. 1번. 1번. 재산분할 청구의 소송 그랬잖아. 그죠? 재산 분할하잖아. 분할. 공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재산을 분할했다. 그죠? 이게 뭐죠? 공유물 분할이잖아. 이거는 세금과세 안 한다. 이겁니다. 그죠? 과세 안 한다. 근데 과세 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잖아. 그죠? 1번. 알았죠? 채비지를 팔았다. 땅을 팔아서 과세하는 거고.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판결에 의한 거, 요거는 양도를 보지 않는다. 부담부 정려제 정려입니다. 그죠? 채무 부분은, 예, 정려세가 과세되므로 원칙상 양도를 보지 아니한다. 그죠? 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 계약에 의하여 소급 이전한 경우에 양도를 보지 아니하되, 채무 불이행으로 충당된 때는 양도를 본다. 맞죠? 4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양도세가 과세되는 건물과 토지 면적 얼마냐? 도시지역 안에 소지하는 8년 보유한 겸용주택을 양도했다. 주거용 건축물은 150이다. 요거네. 주택. 요 면적은 150. 건물, 그죠? 상가 건물은 요것도 150이다. 이게 부속 토지가 1800이다. 요걸 양도했다, 그죠? 양도, 양도. 팔았다. 또, 이거는 도시지역 안에 있다. 안에 있다, 그죠? 예, 안에 있으면 몇 배까지? 5배죠? 예.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고, 요건 도시지역 안에 있다, 그죠? 요 경우 물어보는 말이 뭐죠? 예, 과세되는 경우를 물어봤다, 그죠? 자, 이거는 두 가지다, 그죠? 그러면 양도했을 경우에 비과세되는 부분과 우리 과세되는 부분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비과세되는 건물과 토지는 그 면적이 얼마씩인지, 과세되는 건물과 토지는 그 면적이 얼마인지 구분해보자. 같다. 같으면 어떻게 보는 거죠?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까? 주택만 주택입니까? 요 면적 같잖아. 주택만 주택입니까? 전부 주택입니까? 전부 주택입니까? 주택만. 요게 커야 돼요. 알겠죠? 요게 요보다 커야만이 전부 주택이잖아. 같을 때는 주택만. 알았죠? 주택만 주택이다. 그 요것만 비과세. 알겠죠? 요거 반. 요거 반이잖아. 그죠? 얼마? 900. 주택의 땅은 900, 상가도 900이다. 그죠? 요거 비과세인데 도시지역 안에 있잖아. 바닥 면적이 몇 배? 5배. 5배까지만. 여기에 5배. 그렇지. 요게 5배면 750이잖아. 150과 750은 뭐 되고? 비과세. 알겠죠? 150 건물 150에 요 5배잖아. 5배. 5를 곱하면 750이죠. 비과세. 그럼 과세되는 건물은 얼마? 150. 토지는 요 900과 요 900 중에서 750이 비과세 되니까 여기 150은 과세되잖아. 150하고 900하고 더하면 얼마? 1050. 알았죠? 자, 묻는 말은 지금 과세되는 부분 물어서 여기 답이다. 그죠? 건물 150과 토지 1050. 정답 3번. 알았죠? 정답은 3번. 다음 5번.
5번에 몇 번? 1번. 자, 같이 계산해 봅시다. 자, 보세요. 우리 양도세 계산이다, 그죠? 양도 실거래가가 7억,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는 4억, 또 거기에 보니까 자본 지출은 얼마? 8천. 그리고 양도비가 2천. 그 요거 얼마죠? 1억, 5억 하니까 요 7억 빼면 2억이죠. 2억. 2억이 답이 아니지. 묻는 말이 뭐죠? 뭘 묻죠? 묻는 말이 과세 표준 묻잖아. 그럼 여기 뭘 빼야 된다? 여기에다가 뭘 빼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빼야 되고 또 뭐도 빼야 된다? 기본 공제 빼야지. 빼고나 이걸 뭘 한다? 과표. 묻는 말이 이건 묻잖아. 그죠? 이해되죠? 그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빼고 기본 공제 뺀다, 그죠? 기본 공제는 얼마? 250.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지금 몇 년 보유했다 그랬죠? 10년. 1년에 몇 프로? 2%. 그럼 몇 프로? 20%. 이게 1년에 2%씩이니까 10년이면 20%잖아, 그죠? 2억에 20%면 얼마? 4천만 원이죠.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4천만 원, 기본 공제는 250만 원이다. 그럼 요거 빼고 나면 1억 6천에다가 1억 5,750만 원 나오겠네요. 그죠? 1억 5,750, 4번을 고치세요. 4번. 4번 그 1억 5천을 고치세요. 알겠죠? 1억 5,750을 고쳐서 4번을 정답을 보세요. 1억 5천, 알았죠? 5천. 다음 6번 문제. 실거래가액 방식에 의한 양도 차익 산정에서 취득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라. 몇 번이죠? 3번 정답. 매입 시에 기업의 기준에 따라 발생한 현재 가치 할인 자금 중에서 보유한 동안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뭐한다? 제외. 이미 한번 공개받았잖아, 그죠? 요거는 제외한다. 3번 틀렸네, 그죠? 3번 됐어. 다음 7번. 세율이 나왔다고. 세율 한번 정리하고 갈게 보세요. 양도소득세, 우리 기본세율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 과세 대상은 부동산과 권리. 그리고 주식, 기타 자산, 그리고 파생상품이죠. 요거 부동산과 권리, 요 기본세율이다, 그죠? 우리가 2년 이상 보유했다. 요게 얼마? 6에서 42%.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다. 요거 얼마? 40%. 1년 미만 보유했다 하면은 50%. 미등기는 70%. 이게 세율이잖아, 그죠? 그런데 집, 주택 조심할 거. 이거는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주택 있잖아, 그죠? 주택과 입주권. 요거 요거 알겠죠? 요거 요거 요거는 1년 이상만 보유하면은 요거다. 6에서 40. 알겠죠? 그럼 1년 미만 보유했다 얼마? 40. 알겠죠? 부동산, 상가 같은 건 2년 이상인데, 집은 1년 이상 보유하면 요거면 요, 6에서 40. 알겠죠? 1년 이상. 1년 미만은 요거 40%. 알겠죠? 요거만, 요거만 하면 돼요. 요거 핵심. 알겠죠? 뭐, 이거는 시험에 안, 잘 안 나오죠? 이거는 무조건 6에서 40이. 요거는 10. 20, 30. 요거는 원래부터 10%. 요거 추가한다면은, 이거 추가한다면은, 그죠? 조정지역이죠? 조정지역에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다. 플러스 몇 프로? 10%. 할증 받죠? 3주택은 얼마?
20. 조정지요. 알겠죠?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으면 10% 플러스. 3년 되면 20% 플러스. 여기, 요 세율이 됐어. 응? 그리고 우리 비사업용 토지 있죠. 요것도 플러스 얼마? 10%. 응? 알겠죠? 여기 세율 구조가. 자, 보세요. 기본 세율로서 옳은 거. 1년 이상 2년면 보유했다. 여기 나와 있네. 그죠? 1년 이상 2년면 보유했다. 요거 1년 이상 40%네. 틀렸다. 8개월 보유한 비해성 8개월 1년 미만이잖아. 그죠? 50% 얘 들어가야지. 50%. 그 다음 3번. 1년 이상 2년 미만 하되 기타 자산은 무조건 얼마? 6에서 42. 1세대가 3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죠? 2년 6개월 보유했다. 그러면 주택을 우리가 1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6에서 42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여기서 자 보세요. 3주택은 플러스 몇 프로? 20%잖아. 그럼 여기에 20% 붙어야 되니까 26에서 62. 20% 붙어야 되니까 20% 붙으면 26. 6 얼마? 62. 20% 플러스 해야 되니까. 알겠죠? 요래 알았죠? 26에서 62다. 틀렸죠? 5번. 1세대 주택과 1세대가 주택과 입주권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고 있다. 1년 5개월 보유했다. 그죠? 1년 5개월 보유, 초등대인 대상식이 아니라 그랬네. 1년 이상 보유했다. 그죠? 1년 이상 보유했으면 얼마? 6에서 42 정답. 맞죠? 5번 정답이다. 기타 자산은 여기잖아. 여기잖아. 기타 자산. 그 기타 자산은 무조건 6에서 42지. 알았죠? 8번. 2019년에 2년 이상. 그렇지. 그래, 기본서를 바라니까, 한번. 알겠죠? 문제 자꾸 보다 보면 이게 정리가 안 되거든. 그 기본서를 보면 정리하면 해야 돼. 가장 기초란 말이야, 기초인데. 문제 보다 보면 이런 걸 이게 잘 안 나오다 보면 잊어버리잖아. 그죠? 그 기본서를 보면서, 아하, 세율 한 번씩 훑어보면 되잖아. 무슨 알겠죠? 그죠? 그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이 뭐 1년이든 2년이든 한, 관계없이 무조건 6에서 42. 알았죠? 다음 8번 문제. 2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토지를 양도했다. 다음 흐름표에 들어갈 말. 그거 보니까 기업 양도가액에서 필요비를 뺀다. 그 양도액 적용 기준은 뭐다? 실거래가. 실거래가. 2번 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15년, 최대 15년이잖아, 그죠? 30%. 기본공제는 얼마죠? 250. 6에서 42의 최대 세율은 42. 정답 몇 번? 4번. 4번 정답. 다음 9번. 양도세 예정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라. 몇 번? 그렇지. 2번 X. 맞네, 그죠? 정답. 2번. 이거 잘 온다 그랬잖아,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에 관해서 토지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청산했다, 그죠? 허가 청산받고 나서 허가받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언제로부터? 허가일로부터잖아, 허가일. 이때 허가일 속하는 달에 말로부터 2개월 냅니다. 2번 틀린데, 그죠? 다음 10번 잘못된 거, 몇 번? 그렇지, 1번. 국외 자산입니다. 10번은 국외, 외국에. 외국의 자산은 등기, 미등기 구분 없다. 근데 70%까지 안 하잖아, 그죠? 그럼 1번 틀렸잖아. 알겠죠? 1번. 미등기 없다. 예. 자, 양도 소득세는 직무에서만 하시고 이런 규정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기본서를 가지고 한번 쭉 한번 정리하세요. 양도의 개념 그리고 과세 표준 부분 이런 거 그리고 또 우리 비과세 부분 있잖아, 그죠? 한번 쭉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공부했던 거니까. 그죠? 다음 이제 재산세.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죠? 과세 요건이죠, 그죠? 첫째 과세 대상, 두 번째 뭐죠? 납세 의무자, 그죠? 세 번째 과세 표준, 그리고 네 번째가 세율이다. 딱 네 가지잖아, 그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죠. 이거는 뭐 우리 재산세 과세 대상 하면은 이건 다섯 개다. 주택, 또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특히 여기서 요거 응? 토지잖아요. 응? 알겠죠? 토지. 자, 보세요. 토지. 요 토지가, 우리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죠?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무슨 과세? 분리. 또 하나. 별도. 또. 종합이 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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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과세가 이 고율이 있죠. 몇 프로? 4%. 저율이 두 개 있잖아. 하나는 얼마? 0.07과 0.2. 별도는 얼마? 0.2에서 0.4. 종합은 0.2에서 0.5. 그죠? 이 4%짜리는 오골계죠. 오락장,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이고, 여기는 농지, 목장, 임야, 요거는 공장, 이거는 상가, 요거는 나머지. 요 농지, 목장, 임야는 도시지역, 밖, 농촌지역, 그죠? 밖. 여기 안에 있으면은 종합이죠. 그죠? 종합. 알겠죠? 도시지역에 있으면은 종합, 농촌지역에 있으면은 분리. 그런데 여기 안에 있어도 안에 있으면 종합이잖아, 그죠? 종합인데 어디 있으면은 그린벨트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그린벨트 있으면 요거는 분리죠. 종종이 가지고 있는 것도 분리잖아, 그죠? 분리. 요 농지는 누구 소유? 개인 소유.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은 종합. 법인이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 분리. 농사지 않아는 아니하고 놀리는 땅이다, 그죠? 휴경지는 종합, 그죠? 그리고 목장은 기준면적 내, 요것도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 초과는 뭐가 되더라? 종합이잖아. 초과는 종합, 그죠? 종합. 요 임야는 공익 목적, 사익은 종합. 그리고 요 공장이라는 거는 요거는 군지역은 관계 없는데, 군지역은 모두 분리과세인데 시직 있는 공장이라면 반드시 어디서 된다?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요게 소재이 되는데, 시지역, 세종시에 있는 공장으로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만 무슨 과세? 별도. 알겠죠? 그리고 여기 들어온다, 그죠? 공장인데 시직이 있고, 요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은 무슨 과세? 별도 과세다. 그리고 이제 하나, 여기 들어가는 거, 공급용 토지, 요거는 무슨 토지, 영업용 토지, 요거는 무슨 토지, 나대지. 공급용 토지라는 거는 아파트 부지, 알겠죠? 염전. 영업용 토지라는 거는 운전학원의 땅, 차고지. 나대지는 요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데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2%에 미달하는 거는 건물이 없는 걸 본다, 그죠? 나대지. 그리고 뭐가 건물도 나대지죠? 시에 버스 터미널은 0.2% 분리과세 들어간다. 요거. 알겠죠? 토지 요거. 여기에서는 한 문제는 필수 나오는 거고, 많이 나오면은 종합 부동산세에서 나오니까 두 문제까지 나옵니다. 알겠죠? 요걸 알아야 되죠. 그죠? 요런 부분을 좀 정리해. 나머지는 우리 다 하는 거잖아. 이거 뭐 사실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 사용자, 그죠? 종중 또 이런 거는 공부상 소유자고 수탁자.
그죠?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되는 거고, 상속재산은 누구죠? 주당상속자. 채비재는 누구? 사업시행자. 국가연금무상? 매수계약자. 과표. 재산세 과표라는 건 뭐가 된다?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한다, 그죠?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야 되죠. 요 부분 들어야 된다. 요거, 요거, 알겠죠? 요게 주택은 몇 프로? 60. 건축물과 토지는 70. 세율. 주택의 세율은 0.1에서 0.4. 이거는 알고,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죠, 그죠? 0.25, 요거는 0.3, 0.4입니다. 이거는 방금 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별장, 중과세 한다, 그죠? 별장, 골프, 우선주. 별장은 몇 프로? 4%. 골프장 4%. 고급 오락장 4%. 고급 선박은 5%. 고급 주택은 얼마? 0.1에서 0.4. 그리고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은 5년간 5배를 중과세 한다, 그죠? 시 지역 주거지역은 몇 배? 2배. 2배. 그럼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해서 7월 달과 9월 달 두 번 내죠, 그죠? 두 번 내는데 주택은 반반 내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반반씩이다, 그죠? 반반 내고 여기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고 여기는 토지. 요게 20만 원 이하면은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20만 원 이하. 안 내면은 가산금이 부과된다, 그죠? 요거는 고지서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리고 재산세 특징 뭐가 있다? 물납도 있고 뭐도 있죠? 분납도 있죠, 그죠? 요 물납은 얼마 초과하면은 1,000만 원 초과하면은 물납할 수 있고, 분납은 얼마? 500만 원 초과 몇 개월? 2달 동안에 분납할 수 있다. 그리고 상한제가 있다, 그죠? 상한제. 예. 우리 상한제는 작년에 납부했던 세금의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한 몇 프로? 50. 단 주택인 경우는 또 다르다, 그죠? 요 주택인 경우는 상한제가 다르죠? 요 주택은 얼마? 몇 억? 그래. 3억 이하. 주택의 가액이 3억 이하는 5%를 초과할 수 없고, 3억을 초과하고 6억 이하는 몇 프로? 10%를 초과할 수 없고, 주택의 가액이 6억을 초과하면 몇 프로? 30%를 초과할 수 없다. 알겠죠? 상한제. 끝이잖아. 세문제. 응?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 5분이나 10분 하면 정리하면 되잖아. 그죠? 세문제 딱. 여기 세문제인데. 응? 그 요런 부분, 기본서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 그죠? 아, 요거 아는 거. 그래도 공부했던 거 있잖아, 이거. 사회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 사용자, 그죠? 과표, 시가 표준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리고 세율, 납기, 응? 이거 세 문제인데, 알겠죠? 많으면 종부세까지 하면 다 네 문제다, 그죠? 자, 문제 한번 해보세요. 1번. 1번에 재산세에 관한 설명에서 잘못된 거 몇 번? 5번. 왜 5번 틀린지 알겠죠, 그죠? 주택이, 그죠? 토지가 여러 곳에 소유했다. 토지 소유자, 주소지가 아니고 토지 소재지. 그죠? 갑은 6억 5천만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 작년에 세금이 100만 원 나왔다. 올해 120만 원 나왔다. 올해 납부할 세금 얼마고 물었죠. 그죠? 상한제 이거잖아. 이거. 상한제. 요거잖아. 그죠? 상한제 요걸 제거한다. 자, 보세요. 자, 6억 5천만 원짜리가 몇 프로? 30%잖아. 작년에 내던 세금 100만 원이면 원래 우리가 120만 원 나왔다, 그죠? 최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130만 원 초과할 수 없는데, 120만 원 나와서 이거 다 내야 되잖아. 그죠? 원래 만약에 150만 원 나왔다면 납부할 세금 얼마? 130만 원. 한도. 알겠죠? 근데 120만 나오시면 다 내야 되잖아, 그죠? 다 내야 되는데, 답은 몇 번? 아니지, 1번이지. 7월 달에 낼 거. 반반 내잖아. 7월 달에 반, 9월 달에 반이잖아, 그죠? 7월 내가 얼마?
160만원이지. 그죠? 1번 답이다. 무슨 말 알겠죠? 1번 답. 예. 다음 3번. 납세의무자 틀린 거 몇 번? 5번 정답.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누구죠? 사용자. 이런 거 읽어보면 답이 바로 나온다. 그죠? 4번. 갑이 을한테 팔았다. 갑이 을한테 팔았다. 파는 날이 언제죠? 갑이 을한테 파는 날이 언제죠? 그날만 찾으면 되잖아. 매매 일이 언제죠? 날짜를 얘기하세요. 날짜. 6월 10일입니까? 6월 2일입니까? 6월 2일일까요? 6월 10일일까요? 자, 계약상 잔금이 6월 10일이잖아. 등기를 언제 했죠? 6월 등기를 먼저 했잖아. 그럼 언제? 6월 2일에 팔은 거잖아. 그죠? 그렇죠? 6월 2일에 팔았는데 그럼 6월 1일 현재 소유자 누구죠? 갑이 이날 팔았잖아. 그죠? 이날 현재 누구 거? 갑 거지. 갑이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런 말이 몇 번이죠? 예? 2번 정답. 알겠죠? 5번 상속에 계신 재산이다. 그죠? 등기가 이행되지 않냐고 신고도 안 했다. 순서, 주된 상속 순서를 물었다. 그죠? 첫째 누구? 지분이 많은 자. 두 번째 뭐? 연장자. 정답 2, 3번. 3번. 6번.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거 몇 번? 응? 몇 번? 자, 이거잖아, 문제.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죠? 집을 세 채 가지고 있습니다. 세 채. 집을. 갑이라는 사람이 세 채 가지고 있다. 그죠? 요거는 2억짜리, 3억짜리, 5억짜리다. 우리 재산세 부과할 때, 이거 따로따로 합니까? 합한 10억으로 계산합니까? 따로따로 하지. 이 문제잖아, 이거. 따로따로. 알겠죠? 그럼 틀린다. 몇 번? 3번. 3번 틀렸다. 3번. 7번. 틀리고 몇 번? 응? 2번은 시군 구. 구는 빠져도 관계없어요. 시군까지 해도 되고. 알겠죠? 에, 그럼 아무 관계없다. 3번은 맞죠? 4번이 틀렸잖아. 합산 대상, 요거잖아, 요거, 요거 합산. 요거 합산하잖아, 그죠? 별도 합산, 종합합산. 이거는 재산세니까, 재산세는 시군별로 합산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을 합산합니다. 알겠죠? 합산을 하더라도. 이 국세니까. 재산세는 시군세니까 시군별로 합산하는 거고, 전국을 합산하는 거는 무슨 세? 종합부동산세. 알았죠? 전국에 모든 합산하면 안 되지. 재산세인데. 그죠? 내가 세종에 살고 있는데, 저기, 제주도에 있는 땅 합산 안 하죠. 그죠? 세종시만 합산해야지. 4번 틀렸다. 8번. 과세 표준과 세 설명이다. 다르게 설명한 거, 틀린 거 찾아봐라. 몇 번? 2번은 건물을 두 채 가지고 건물을 합산 안 하고 물건별로 건물별로 해가지고 틀린 말 아니잖아. 그죠? 맞죠? 또 틀린 거 몇 번? 1번 틀리잖아. 그렇지. 납기 개시일이 아니고 6월 1일.
과세의 기준이. 알겠죠? 이 난리 아니고, 이게 낙이 계실이잖아. 요거 기준. 과세 기준이. 알겠죠? 1번 틀렸다. 알겠죠? 다음, 9번. 재산세 부가징수가 나왔네요. 그죠? 맞는 건 그렇다. 맞는 몇 번? 1번. 정답. 맞네. 그죠? 1번 정답. 변동사항은 6월 1일부터 10일 내에 신고한다. 맞네. 그죠? 1번 정답. 2번은 왜 틀린지 보세요. 2번은 왜 틀렸죠? 그렇지. 가산금. 3번은 왜 틀렸죠? 예, 지방교육세죠. 4번은 왜 틀렸죠? 분납은 500만 원인데 물납은 1000만 원이죠. 토지분 재산세는 언제? 9월달이잖아, 그죠? 9월달이다. 10번. 틀린 거 찾아봐라. 몇 번? 10번. 3번은 수타차 맞잖아. 몇 번? 1번도 맞고. 틀린 답 2번도 맞고. 사실 선수 아니면 고무 선수 맞잖아. 그죠? 그거 다 맞네. 아니죠. 틀리는데 딱 보이는데 보니까 4번 틀렸습니다. 자, 4번 보세요. 거기에 토지적 아는 5배, 밖은 10배잖아. 그죠? 5배, 10배 구분하는 거는 양도세에서만 구분합니다. 기억나잖아, 그죠? 양도소득세에서만 5배, 10배지. 나머지는 무조건 몇 배? 10배. 기억하세요? 5배, 10배 구분하는 거는 양도소득세에서만 구분하고, 다른 취득세나 재산세에서는 무조건 몇 배? 10배. 알았죠?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로 본다. 이렇게. 예. 그게 기본살 때 다 공부했던 건데, 예? 문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안 나오면 또 기억이 안 나잖아, 벌써. 그죠? 우리 벌써 문제 위주로 한 게 7월달부터잖아. 그죠? 7, 8, 9, 3개월을 갖다 이론 안 했으니까 잊어볼 수 있잖아. 그죠? 문제가 안 나오면은. 그러니까 마무리는 뭘 해야 된다? 이론을 해, 이론. 문제 중심을 하지 마시고,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